저는 그랬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죄송해요. 아, 맞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친구의 이름은 테디예요. 여기 새 친구 한명더 있네요. 복덩이. 아유,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야! 테디는 와! 네, 테디는 없을 것 같고, 복덩이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목은? 네. 오늘 읽을 제목은? 너가 주인공이니. 성벽을 다시 쌓다. 성벽을 다시 쌓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느헤미야가 되게 마음이 아파질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니에미아는 친구들을 위해,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는데,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괜찮다고 했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느님을 되게 사랑하는 꼭잘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복덩이 오셔요. 죄송해요. 배가 떨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먼저 성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걸음문, 그리고 다른 문들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네. 어렵지만 하느님의 곁에 있어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어디까지 할지 한번 볼까요? 이게 끝날 때까지 해볼까요? 다 하면 왠지 멈추지 않을까요?
한번 더. 어디까지 싸우게 될까요? 이 사람들. 네, 저기야, 끝이네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나요? 맞죠?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어요. 네. 아유,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폭탄이. 잠막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네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성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래 이런 걸 지우면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년 정도?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52일도 길지만 원래 두 달, 짧아도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왕, 2번 친구들, 3번 제사장. 3번. 네, 활동을 해볼게요. 왠지 순서 맞힐 거. 뒤집어. 애기 뭐 먹고 왔어? 네, 맨 밑에가 이거겠죠? 계속 떨어지네, 대단히. 야, 나 뭐해? 이거 맨 처음, 두 번째. 우와, 미쳤다. 사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성벽을 다시 쌓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